1200m야. 1200m요? 좋네요. 뭐 얼만큼 깊은지 가늠이 안 돼요. 그물을 30분 끌어올려요? 무려 아파트 100층에 달하는 높이라는데요. 그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. 근데 어째 그물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. 그물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올라오고 이렇게 꼬여서 올라와요? 아이고. 말리면 걔가 안 걸리지. 걱정되는 마음으로 꼬인 그물을 풀어 올려보는데요. 깊은 숱인 만큼 그물이 올라오는데도 꽤나 오래 걸리더라고요. 야, 하나씩 올라오네. 이제. 드디어 홍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버지, 드디어 홍게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. 기분이 어떠십니까? 좋습니다.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은데 걔가 많이 잡혀야 되는데 걔가 없습니다. 살을 저렇게 치면 자, 요렇게 쥐고 요렇게 하면 다리 안 다치게. 이거 보세요. 머리 저만한 거 보이세요? 그리고 다리 이거 도톰한 거 보이세요? 이렇게 길고? 와, 대단하다. 주문진 홍게. 붉은 색깔이 진짜 예쁘죠? 붉은 홍을 써서 홍게. 얘가 주문진의 마스코트 아닙니까? 아, 잡혔습니다. 봄을 맞아 살이 꽉 차오른 동해 붉은 보물입니다. 대기하고 내 서류도 좀 달라. 홍게가 나는 살하고 대기나는 살하고 달라. 아, 어떻게 달라요? 대기는 천발을 풀어야 돼. 겨울에 나고. 네. 이거는 1년 여쭈어 나는 거예요. 아, 홍게는? 여기에 한 가지 더. 홍게는 생물일 때나 익혔을 때나 붉은색을 띈답니다. 첫 번째 그물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그물을 기대해보는데요. 선장님께서 뭔가가 적힌 노트 한 권을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. 이거 그물로 자리 적어놓은 거 며칠을 났나 하고 이제 확인해보는 거. 지금 어디로 가요? 바깥에 거의 다 왔어요. 이제. 선장님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노트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는데요. 급한 마음에 좀 더 속력을 내봅니다. 부디 이번엔 좀 많이 잡혀야 할 텐데.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째 그물을 올려보는데요. 네? 아, 이게 웬일입니까? 그물 설치해 놓은 곳을 잘못 찾은 건데요. 오늘따라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걱정되더라고요. 다희 씨도 눈치 보였겠어요. 식사하세요. 네. 일단 밥을 먹고 힘을 내보기로 결정. 새벽부터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늦은 아침을 준비합니다. 고기라면 잡숴봐요. 식사하세요. 네. 뭐 저 게딱지를 그렇죠. 그릇삼아 꼬들꼬들 잘 익은 라면을 후루룩 먹어보는데요. 진짜 맛있어. 홍게에서 우러난 국물 역시 일품. 바다에서는 이 라면을 먹어야 기운이 납니다.